육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 반가.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오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오늘 저기 동네 이장님한테 붙잡혀갖고, 남한강에 섬이 있어요. 축제 있는데 축제 홍보 영상 좀 찍고 왔죠, 같이. 오늘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장님, 해외 투자 종목을 많을 때는 180여 개 정도 소유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몇 개가 됐고, 왜 이렇게 줄여나갔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해외 투자를 시작하면서, 진짜 별천지예요, 별천지. 우리나라는 온갖 이슈에다가 배당도 안 주고, 무슨 뭐 상속한다, 분할 상장한다, 막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해외는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뭐 구글 이런 데가 유튜브 분사하고 뭐 다른 거 분사하면 얼마든지 할게 많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이런 업체들이 너무나 많고, 성장성도 많은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이제 장기 투자의 개념도 없을 때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유튜브도 없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막 헤매던 과정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더 빨리 접근했겠죠. 너무너무 정보도 많고 유튜브라는 좋은 어떤 이런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혼자 하는 과정이었고, 특히나 장기 투자는 아예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 모으다 보니 많아지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냐면, 어쨌든 미국의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하겠지만, 어쨌든 핵심 자산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애플이라든가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자산들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셔도 그런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주가를 보지 마시고 수익률, 상승한 지수 상승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위 계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의 상승률이 오히려 밑에 있는 시총이 작은 기업들보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이게 뭐냐? 아니, 어떻게 시총이 더 큰데 시총이 더 작은 기업들보다 더 많이 상승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그몇 개의 핵심 자산들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핵심 자산 쪽으로 많이 비중을 줄여가고 있고요. 지금은 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다 합쳐서 30개 미만까지 줄여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투자의 구성 비중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비중이 제일 크니까. 일단은 테크주 한 33%, 배당주 33%, 나머지 뭐 33%,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테크주의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가장 비중이 많은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일단은 그렇게 33%씩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비중이 큰건 현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유과장님, 안 사신다 하셨잖아요, 저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지 않았죠. 샀다 팔았다는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논리랑 안 맞았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기업으로 봤고, 전기차를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걸 보면서 사실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어쨌든 투자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 봤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FSD를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사실상 이제 사람들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제가 기존에 테슬라를 사지 않으려고 했던 논리를 지금 테슬라가 다 깨고 있어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시장 점유율부터 시작해서 뭐 기가팩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떠드는 그냥 괴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스페이스X라든가 이번엔 도조 슈퍼컴퓨터 관련된 거 발표까지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고 제 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테슬라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요.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부정했는데 이 근거를 다 깨부수고 있으면 제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단기 매매하지 않고 장기 쪽으로 가져가는 비중을 조금 많이 늘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비중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아마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테슬라를 사야 될 포인트라고. 그때 방송을 올리자마자 그날 저도 테슬라를 좀 대거 매수해서 장기 쪽의 비중이 대거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어떤 거를 좀 시장에서 간다 간다, 시장에서 맞다 맞다 하는 것들을 거부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거부하는 논리를 상대방 기업에서 제 논리를 깨면 저는 그 기업에 투자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기업을 부정하는 논리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번 부정하게 되면 그 기업을 영원히 안 보거든요. 근데 투자자로서 그런 자세도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집중화하는 기간이었고 앞으로 10년간은 해당 자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투자 계획 좀 알려주세요.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 원금을 더 대규모로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폭락이 오지 않는 한 원금을 아마 더 늘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가진 자산에서 해외 투자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늘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배당주가 한 3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 월배당이나 분기배당이 들어오는데 보통 월배당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배당 들어오는 것들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 자산에 투자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배당 재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는 진행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재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금은 기존 해외 쪽은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비트코인을 조금 사 모을 생각이 좀 있고요. 현재도 비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유과장님 저한테 네. 비트코인 안 한다 하셨잖아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논리예요. 제가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게 뭐예요? 저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정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노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저를 좀 결정적으로 바뀌게 했던 게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전쟁이 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해외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달러도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요 계좌 그냥 다 동결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비트코인에 대한 효용 가치가 어떤 제품을 사고 팔고의 이런 걸 떠나서 내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산을 담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유일무이한 자산이 되더라고요.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꾸게 됐고요. 자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꼭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 찬양하시면서 막 논리적으로 깊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논리는 약간 금과 같은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금도 갖고 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집에다 쌓아놓고. 그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USB든 휴대폰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 다시 화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최근에 여러 그 이머징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만큼 가치가 상승하고 보존해주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내 자산의 편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역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자산이 좋아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논리를 깨버리면 그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조금씩은 가져가는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비트코인도 자산의 일정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픈마인드시군요. 그렇죠.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유연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역사를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식 투자하면서. 근데 왜냐면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산 가격이 자꾸 상승한다는 거에만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오르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화폐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가장 많이 반영하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할 거예요. 왜냐면 정확히는 미국의 성장성이 높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미국의 달러 자산도 지난 100년간 가치가 99.8%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가 99.8% 하락한 데서 80% 더 하락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100년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녹아내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노동으로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시간이 몇십 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가치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게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죠? 그게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거를 좀 시장의 흔한 것들과 좀 비교를 하잖아요. 뭐 이건 이거밖에 안 올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영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돈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그 효용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들에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달피디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시장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갖고 싶어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강남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오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효용 가치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부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가치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새우꽝이는 뭐 짜장면이 이런 걸로 인플레이션을 비교하지만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돈이 더 만들어진다고 해도 찍어낼 수 없는 부동산이나 시장 지배력 있는 기업들, 비트코인들 이런 것들은 더 찍어낼 수 없잖아요. 돈이 더 풀린다고 해서. 근데 다른 것들은 아니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재화 같은 건 더 만들어낼 수 있죠. 짜장면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심고, 더 빨리 심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개발하면 더 많이 수확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요. 왜? 어떤 기술 개발이나 돈을 투자해서 훨씬 더 재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런 소비하는 물건으로 인플레이션을 비교하지만 실제 이런 찍어낼 수 없는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똑같이 1대1로 반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재화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화폐가치가 99.8%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으로 거시적인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종목보다도 아 돈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풀릴 건데 이런 돈들이 계속 풀렸을 때 저 돈으로 사람들은 뭘 사고 싶어 할 거고 어떤 자산들이 더 인플레이션을 많이 반영할까 이런 관점으로 어떤 투자처를 바라보시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적어도 30년 뒤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를 이루고 유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좀 저와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같이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 조금 도박적인 성향을 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국내 투자로 조금씩 저랑 해소하시면서 그렇게 멀리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